안녕하세요. 송우 윤교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밭에 나왔는데요. 지금 노타리를 치고 요 한쪽에다가 한 10m 조금 넘게 퇴비 넣고 석회 풍사 조금 뿌리고서 노타리를 지금 치고서 마늘 심었던 비닐로 1m 50에 이제 구멍이 13개가 뚫렸는데요. 그 비닐을 지금 현재 깔았습니다. 깔고 여기다 이제 상추를 이제 심으려고 지금 상추 종류를 몇 가지 지금 갖다 앞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3월 27일이니까 이제 상추를 노지 밭에다 심어도 뭐 영하 뭐 한 2, 3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상추는 얼었다가 녹으면은 다시 또 잘 회복해져서 잘 크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추를 심으면은 드시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다 상추를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심는데요. 그래서 지금 종류를 한 7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조금 잃는감이 있는 이제 뭐 치커리 같은 건 조금 잃는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심어서 이제 또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금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상추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날씨가 따뜻할 때 상추를 심으시는데 상추는 추위에 무척 강하기 때문에 지금 심으셔야 5월 달까지 잘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월 달에 심게 되면 4월 달이나 5월 달에 심게 되면은 그때는 심고서 얼마 못 뜯어 잡숫고 날씨가 덥게 되면은 추대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3월 말부터 상추를 심으시면은 이제 뿌리를 잡아서 이제 날씨가 따뜻하게 되면은 굉장히 빨리 뜯어서 드실 수가 있고 또 추울 때 상추를 심으셨기 때문에 오랫동안 뜯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말까지 뜯어 드시고 이제 5월 달부터 다시 상추를 더 심으실 때는 이런 비닐을 깔지 마시고 부직포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150에 8구멍짜리 뚫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하나씩 걸러서 심어야 원래는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그냥 저희는 이제 상추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추모 현차는 것들도 여기 가져와서 지금 막 심어서 나중에 너무 보이면은 좀 조금 뽑아서 동물들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기 1m 50에 13구멍에다 그냥 다 심겠습니다. 근데 이제 6월 달부터 상추를 심으실 때는 그때는 더워서 비닐을 깔고 심으시게 되면은 추대가 빨리 되고 상추가 더워서 잘 빨리 안 크기 때문에 그때는 꼭 부직포로 헝거부리던 부직포 1m 50에 8구멍 뚫린 부직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으시게 되면 더 시원하기 때문에 상추를 여름에 또 오랫동안 뜯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 상추가 비싼 거는 상추는 더운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 상추가 항상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여름에는 상추를 심으실 때 꼭 비닐을 깔지 마시고 부직포를 깔고 상추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상추를 심게 되면은 이제 한 5월 말까지 이제 뜯어서 잘 먹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닐을 안 깔고 이제 부직포를 깔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도 지금 제가 뭐 비닐로 하얀 비닐도 집에 많이 있는데 구멍이 뚫린 걸로 심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 마늘 비닐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게 되면은 물론 밑거름도 많이 했지만은 또 이제 비 올 때 구멍도 잘 들어가고 물이 잘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지우는 조금 낮아도 하얀 비닐을 깔려다가 하얀 비닐은 또 구멍을 다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이제 검정 비닐을 이제 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잠깐 찍고 이 상추를 심은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물론 이것도 지금 심고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집에 강선 철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강선 철사를 여기다가 1m 간격으로 꽂고 이제 하우스 비닐을 쓰던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여기다 한쪽을 덮어서 낮에 더울 때는 벗겨놓고 좀 춥고 그런 날은 덮어주게 되면은 더 빨리 크는데 저도 시간이 워낙 바쁘고 그랬기 때문에 그냥 심어도 또 요거는 좀 늦게 먹어도 되고 또 하우스는 지금 뜯어서 먹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우선 그냥 원래 저한테 비닐을 세우려고 그랬는데 그냥 비닐은 그냥 생략하고 안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시면은 강선이나 그런 거 꽂고 저녁에 영하로 떨어진다 할 때는 저녁에 덮어주게 되면은 상추가 그만큼 더 빨리 잘 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건강 케일이 되겠는데 요 케일은 녹즙도 해잡수고
아니면 그냥 생으로 다 드셔도 되고 굉장히 좋고 또 영양분이 풍부한 건데 이게 이제 건강 케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건강 케일은 이제 벌레가 맛이 좋아서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잘안 심으시는데요. 지금 3월 달에는 심으셔도 벌레가 별로 활동이 이제 한 5월 달부터 되기 때문에 지금 심을 때는 이 케일을 심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일은 심어서 봄에 심어서 계속 뜯어 잡숫고 이 대만 굵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또 여기서 또저 벌레가 먹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새 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살짝 또뭐 묻혀서 드실 수도 있고 갈아서도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크인데 이 저오크인데 이 저오크는 굉장히 매일 뜯다시피 해도 굉장히 이제 잘 크고 또 벌레가 전혀 먹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심으시게 되면은 마요네즈에 사라다식으로 해서 드레싱으로 드셔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이 저오크도 많이 심게 됩니다. 그래서 청오크도 있는데 청오크보다는 저오크가 더 맛이 있어서 지금 저오크를 가져왔고요. 요거는 이제 청겨자가 되겠는데 이 청겨자는 좀 매운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속에 연하게 나온 건좀덜 매운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요것도 몇 포기 심으시면은 굉장히 고소하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요 청겨자나 이 적겨자 요거는 좀이 지온이 좀 낮게 되면은 지금 심게 되면은 이제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밤에 얼게 되면은 이제 5월 달에 심은 거보다는 이제 많이는 못 뜯어 먹어도 조금 뜯어 먹다 이제 꽃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나쁜데 그래도 일단은 조금이라도 이게 맛이 좋기 때문에 이제 저도 조금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청겨자고 이건 적겨자가 되겠는데 요 적겨자도 굉장히 요거보다는 덜 맵고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얼고 그러면은 이제 추대가 좀 빨리는 돼도 지금 심으면 조금 뜯어 잡숫다가 나중에 이제 5월 달에 날씨가 따뜻할 때 다시 교체를 하게 되면은 가을까지 잘 뜯어서 먹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쑥갓이 되겠는데 이 쑥갓은 좀 추위에 강한 편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 크는데요. 그래서 쑥갓은 이제 이만큼 커서 뜯어 잡수면서 이 벼서 드시게 되면 옆에서 또 새끼를 치고 막저 새에서 순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오래 뜯어서 드시니까 요거는 크는 대로 벼서 잡수든 끊어서 잡수든 자꾸 자를수록에 자꾸 이게 젖까지가 나오기 때문에 오래 뜯어서 드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추 심으셨을 때 같이 하나 이만큼씩 잘라서 넣으시게 되면 향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쑥갓을 또 많이 심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꽃상추가 되겠는데 이 꽃상추는 상추 중에서 가장 많이 심고 또 맛도 굉장히 좋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많이 심고 이제 삼겹살로 싸서 드실 때도 요이 꽃상추, 이 선풍포찹 상추를 굉장히 많이 씻습니다. 그래서 요 상추는 다른 상추에 비해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상추이기 때문에 좀 감으로도 쓰지도 않고 굉장히 맛이 좋아서 요게 꽃상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청상추인데 요 청상추는 요 꽃상추보다는 맛이 이제 덜하더라도 또 상추 파란 상추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로 회를 드실 때좀 많이 이제 횟집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 청상추도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청상추는 여름에 더울 때는 요 꽃상추보다는 조금 추대가 더 늦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제 요런 청상추도 이제 심을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로는 요세 가지는 내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적오크가 되고 적오크가 아니고 참 요거는 레드치커리가 되겠고 그다음에 요거는 엔다이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쓴바귀 입 마냥 논두렁에 나는 쓴바귀 입 마냥 생겼다 그래서 쓴바귀 치커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는 1년 내내 뜯어서 드셔도 굉장히 오랫동안 뜯어서 드실 수 있고 또 벌레도 전혀 이세 가지가 하나도 안 먹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뜯어 먹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이것도 이제 지금 심게 되면은 날씨가 이제 영하로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얼게 되면은 조금 추대가 돼서 이제 좀 나쁜데 요것도 지금 심어서 뜯어 드시다가 5월 달에 이제 서리가 안 오고 날이 따뜻할 때요세 종류를 다시 심게 되면은 벌레도 안 먹고 굉장히 오랫동안 가을까지 뜯어서 드실 수 있고 겨울에도 하우스 안에다 다시 들여놓게 되면은 봄에도 또 뜯어서 드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생명력이 강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잘 메모하셨다가 요세 가지를 심으시면 이제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종류를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거를 다시 심고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늦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몇판 심었습니다. 이제 심었는데 이제 내일은 물좀더 따다 이제 줘야 되고 저쪽에도 아직 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추 심을 때가 돼서 오늘은 제가 노타리를 치고 여러 가지 한 7가지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추를 아직까지 이제 못 심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가능하면 일찍 심으시는 것이 이제 상추를 오래 뜯어서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상추 심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